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서효원 목사와 함께 같이 공조로 저술한 쿰난 출판사에서 만든 원터치 치유기도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음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입니다. 신학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 교파와 교단마다 신학이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의 유전들을 사람들이 다들 믿고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성경과 같이 이렇게 믿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많은 영적 피해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신학자들이 뿌려놓은 그 잘못된 누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인간인데 다 죄짓고 실수하고 유혹받고 그러다 잘못하면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다 듣지도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무슨 악한 영이 또 들어올 수 있느냐. 편리한 공식을 하나 가지고 자기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내쫓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불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옛날에 대도 조세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도둑질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물건은 절대 훔치지 않는다. 강도 짓은 절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돈 많은 고관 대작들, 뭐 장관, 뭐 재벌 이런 집들만 찾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중품들과 보석들을 훔쳐서 팔고 또 그걸로 또 고아원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해가지고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간증에 의하면 정말 그 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교도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아유 어느 날 일본에 전도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전자제품에 아마 욕심이 갔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또 도둑질을 또 했다가 또 붙잡혔어요. 또 여러 번 그렇게 절도죄 때문에 붙잡히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이미지마저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그 악한 영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음란, 폭력, 도박, 도벽, 무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악한 영들이 완전히 다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남아서 기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봤는데, 전도사님 한 분, 일본 사람이죠.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신학교를 갔는데도 또 마약에 또 빠졌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또 마약에 또 빠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4년에 맞춰야 될 거를 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못 끝났어요. 자꾸만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악한 영못 들어와. 괜찮아. 이렇게 하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왜 축사를 꼭 해야만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의 의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진 않지만 언젠가 우리들이 연약해질 때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미리 축출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불행과 화를 미리 예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같이 쓴 우리 서효원 목사는 누구고 저는 누군가? 뭐 저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린이 선교와 어린이 사역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만든 책도 많이 있습니다. 한 6, 70권을 제가 썼어요. 아마 지금 나이 5, 60대신 분들은 아마 제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 설교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인용극을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찬양이 한 120곡이 넘습니다. 뭐 천국은 마치 뭐내 안에 부어 주소서, 제가 작사한 노래들이고, 작곡은 우리 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년에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만 영성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찬양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해도 영성이 없이 하는 것들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번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효원 목사는 누구냐? 이제 목사는 저보다는 한 20살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악한 영을 축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같이 해외를 다니면서 악한 영을 축사하는 영성 집회를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집회는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면 청소년 캠프, 교사 캠프 이런 걸 이제 한 나흘, 사나흘 정도를 계속 같이 인도를 하면서 악한 영을 축사하는 사역을 계속 같이 했습니다. 그 도중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원터치 치유기도라는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고,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서 영상을 들으면서 축사가 이루어졌던 간증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번에 많이 실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우리 서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어요. 병원에서도 해결 못하고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만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자리에서 막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경 시대 때만 있었던 거야. 요새는 없어. 이렇게 단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